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스쿠스터 패스 다시 들고 왔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고요. 이제 열리자마자 바로 저는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오늘 이제 18번째 가챠가 되겠는데요.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UR 2장, SR 2장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었고요. UR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익숙한 일러스트가 이번에 나와가지고 좀 기대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처음 봤을 때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좀 익숙한 그림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늘도 빠르게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차 스쿠스터 패스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50연하고 같이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챠는 네, 18차 스쿠스타 패스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4월 29일부터 총 14일간 진행이 됩니다. 맞나요? 14일간인가요, 이거? 나 정확히 모르겠네. 잠깐만. 네, 정확히 네,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아마 글로벌 서버 같은 경우에는 예정이면 2021년 5월 말에서 6월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점점 이제 기간이 빨라지다 보니까 아마 그쯤으로 이제 한번 예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일단 UR로는 이제 리코, 그 다음에 엠마 이렇게 두 장이 나왔고요. SR로는 마키, 그리고 하나마루 이렇게 두 장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SR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R은 노브랜드 걸즈 마키가 되겠습니다. 노브랜드 걸즈 마키가 되겠고 액티브 속성의 가드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가드인데 테크닉도 많이 비슷하게 올라와 있어요. 물론 SP이기 때문에 효율성은 이제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지만 네, 그렇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잠깐, 노브랜드 걸도 이제 나오는구나. 아, 몰랐어요 저는. 나 노브랜드 걸 일러가 나 의상이 나온 줄 몰랐어. 아, 이제 이것도 나오네요. 네. 이제 한 명씩 나올 것 같습니다. 노브랜드 걸도 좋습니다. 네, 좋은 일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의상 같은 경우 현질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오, 좋네요. 네, 그 다음은 오, 이번 것도 이제 새로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해피파티 트레인 하나마루가 되겠습니다. 해파트가 이제 아쿠아 3집 타이틀곡이기도 하죠. 네, 의상은 이렇고요. 네,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유주 같은 경우는 노브랜드 걸, 아쿠아 같은 경우에는 해파트가 이번에 새롭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네요. 네, 하나마루는 이제 내추럴 속성 SP 타입입니다. 네, 처음에 설명했어야 했는데 못 말했네요. 네, 일단 이렇게 마키하고 하나마루 보셨고요. 이제 UR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엠마 먼저 보겠습니다. 엠마 릴렉싱 럴러바이 엠마가 되어있고요. 내추럴 속성의 SK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편안한 자장가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각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각성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의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상. 와. 얘네 진짜 잘 뽑아요, 너무. 이거 카나타랑도 연관 또 매칭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차 카나타랑 매칭해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잘 나와. 역시 패스는 잘 뽑혀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스펙 한번 보겠습니다. 어필은 12529, 스태미나 5140, 테크닉이 14456입니다. 오, 잠깐만. 아예 대놓고 똑같네요. 대놓고 똑같습니다. 저 지난달에 나온 아이와
어필, 스태미너, 테크닉이 모두 다 같습니다. 오, 신기하네 이건. 자, 그리고 콤 한번 볼게요. 특기가 다섯 노트 동안 같은 작전 크리티컬 확률 20% 상승. 어, 똑같은데 이것도?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다른 거 볼게요. 자, 패시브 개성 보겠습니다. 패시브 개성이 같은 속성 멤버의 기본 어필 5.2% 증가. 어, 이것도 똑같은데? 야, 뭐냐? 이거 뭐죠? 똑같은데요, 이것도? 자, 라이브 개성 보겠습니다. 라이브 개성은, 아, 이건 다르네요. SP 특기가 이제 발동할 경우 3노트 동안 같은 속성 멤버의 크리티컬 율이 15%가 증가를 합니다. 이건 같은 경우는 100% 확률로 발동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아이와 대놓고 똑같습니다. 라이브 개성을 제외한 모든 게 같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너무 대놓고 똑같아가지고. 근데 내추럴 타입 자체가 이제 쓸 때가 많아요. 일단은 데이데이데이 원기전기 데이데이데이라든가 이번에 상급 플러스 중에서 이제 키미코코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효율이 좋고요. 내추럴 토템 이제 서브 작전으로 이제 넣을 수 있는 토템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동속성 어필을 노리면 될 것 같고요. 크리티컬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제 사실 스펙이 어느 정도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크리티컬 자체에 나오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긴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크리티컬 확률이 20% 정도 오른 거는 사실 이제 저 스펙 유저분들이 활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카드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아쉬운 거는 대놓고 똑같아가지고 스펙이 패스아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아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지금까지 릴레싱 럴러바이 엠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리코 보겠습니다. 리코가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일러스트랑 관련이 있는데요. 자, 러블리 널스 리코가 되겠습니다. 액티브 속성의 SP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일단 각성전 일러는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성전 일러는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각성 후가 사실 많이 익숙할 겁니다. 스크패스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카드게임 중에서 이제 비슷한 게 있어요. 이거 의상보면서 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크패스에도 이런 복장을 입은 리코 카드가 있습니다. SR로 그때는 출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UR로 출시가 되었네요. 다른 장르랑 생각해보면 이제 TCG 장르죠. 유이왕의 이제 주사천사 카드가 있는데 이제 그 카드와 많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스크패스에서 넘어온 케이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공식적으로 맞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의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자, 스펙 한번 보겠습니다. 어필이 13,056, 스태미너와 테크닉이 이제 9,792점입니다. 둘이 같습니다. 이제 자 이제 특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기가 최대 SP의 9%만큼의 SP 게이지를 획득을 합니다. 자, 패시브 개성은 같은 작전 멤버의 기본 어필 7% 증가, 굉장히 높죠. 자, 라이브 스킬은 이제 자신이 SP 특기가 발동할 경우 이제 자신이 3노트 동안의 특기 발동률을 30%가 상승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100% 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요 참 오랜만에 나온 게이지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티브 속성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2월 달에 이제 통상 니코 이후로 이제 거의 490여일 만에 나온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브 스킬이 동속 독작전이면 0티어가 확정이었습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스펙도 좋았고 게이지를 쓰는 것도 좋았기 때문에 이 딜러랑 같이 쓰면 되는 적폐 카드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그렇게 나와버리면 밸런스 붕괴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액티브만 너무 잘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그런 점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한 번 정도 터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면
세노트인데 자신이면 그 중에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세노트강 특기발동이라고 말하고 사실상 한노트의 특기발동률 30%가 상승한다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비교를 하자면 패스카스미 1차 카드랑 비교하면 테크닉형으로 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필형으로 이번에 나왔습니다. 어필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볼티지 기대값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SP 획득률도 높기 때문에 그동안 어필 카드, 액티브 카드가 굉장히 좋은 카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랑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라뷰에서 효율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러블리너스 리코까지 알아봤습니다. 예, 가챠 확률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신규 UR 리코 그리고 엠마 같은 경우에는 0.5%씩, 그 다음에 이번 신규 SR 카드죠. 마키, 하나마루가 1%씩 각각 주어지는 건 역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패스 UR, 38종의 패스 UR 같은 경우에는 각각 0.028%씩에서 1.064%가 되겠습니다. 이번 패스 확률 같은 경우에는 2.064%가 정리가 되고요. 나머지 통상 카드에 대해서는 3.936%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50연에 줄 예정이고요. 목표는 똑같습니다. SR 2종 또는 신규 패스 1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0연 가겠습니다. 자, 금봉이에요. 예, 지난 달에 아니 잠깐만요. 야, 이건 아니잖아. 야, 이건 아니잖아. 자, 일단 하나마루입니다. 하나마루 한 장입니다. 이거 맞는 건가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일단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아, 사실 지난달에 도보였어. 안 떴잖아요, 여러분들. 지난달 거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 떴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싶었는데 다행히 떠졌습니다. 4번에 한 장이고요. 자, 린입니다. SR은 린이 떴고요. 사실 이제 패스가 좀 본캐는 고프거든요. 가겠습니다. 이거지! 이거죠! 자, 바로 20연 컷! 20연 컷! 자, 엠마입니다. 패스 엠마 일단 한 장 목표치 달성했고요. 오, 좋습니다. 좋아요. 자, 린도 SR 한 장 얻었고요. 자, 흐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연째 가겠습니다. 자, 금봉. 아, 턱 막힌다 갑자기.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4장인데? 자, 카린. 일단 카린 한 장. 자, 두 번째 하나마루. 오! 이번 거! 자, 이번 거 해파트. 좋습니다. 자, 다음은 다이아. 오, 뉴절먹이에요. 이번에 좋습니다. 사실 의상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자, 마지막은 자, 루비입니다. 루비 좋습니다. 총 4장이 떴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마루 이번 신규 카드 얻었습니다. 좋네요. 자, 40연째 가겠습니다.
자, 40연째. 아! 자, 스킵하겠습니다. 어? 아니, 잠깐만. 내가 말하잖아. 아, 금봉인데 하나 뜨고, 은봉인데 잘 뜬다니까, 은근? 자, 이번 거는. 자, 첫 장은 다이아였고요. 두 번째 장, 린이네요. 린은 다 채웠기 때문에 카가야키로 바뀝니다. 광희로 바뀌어요. 자, 일단 현재 40연이고 패스 한 장인데 마키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솔직히 이제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스킵 두 장인데 일단은 유아르는 일단 한 장 얻을 것 같아요. 자, 카나타고요. 여기서 마키 딱 뜨면 솔직히 기분 좋게 끝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여기서 마지막은 카린이네요. 아, 아쉽네요. 1퍼여도 생각보다 잘 안 뜨네요. 네, 일단 50연 중에서 패스 한 장 본 것 같거든요. 패스 한 장에 신기했어요 한 장인 것 같은데 정리를 해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차 결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도 총 50연을 질렀고요. 이번에 나온 카드는 UR 한 장, 그리고 신규 UR 한 장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신규 UR은 이제 하나마루, 이번에 나온 해피 파티 트레인 하나마루가 등장했고요. 자, 이번에 UR은 무려 이번 패스 UR 중에 하나죠. 릴렉싱 럴러바이 엠마를 획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에 달성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자, 정말 간만에 목표치에 달성해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일단 격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리코 같은 경우에는 딜러형 SP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엠마는 상급 유저에서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스펙이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요. 조금만 좀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드네요. 맨 너무 비슷해가지고 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비슷해가지고 좀 거기에 좀 많이 아쉬웠어요 저는. 네, 일단 이렇게 간단히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번 장 지난달에 사실 너무 안 나와서 마음을 살짝 비운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효율을 뽑고 싶은 분들은 리코를 목표로 들고 뽑으신 걸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액티브 자체가 이제 카드 한 장 차이로 순위가 바뀌다 보니까 빅라이브에서 이제 정말 랭커를 노리신다면 리코를 뽑으신 거 추천드리고 만약에 가성비 카드를 노리신다 싶으면 천장 위에서 아직은 참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0티어가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0티어 조만간 나옵니다. 그때까지 한번 존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북에도 지금 현재 존버 중이니까 말 뜨면 한번 같이 천장 질러보도록 합시다. 엠마랑 이제 리코 뽑으실 분들은 이제 참고해서 이번에도 가차 이제 효율적으로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는 다음 달에도 다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